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수원 센트럴 병원에서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시 광산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세종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대전지사입니다. 이노워드 주식회사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 서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세코하이텍에서 대기환경기술자 및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남지사입니다. 창원요양병원에서 빌딩 전기관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영일HOM에서 건물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북지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품주식회사에서 법용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대구시 동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대구지사입니다. 만승자립원에서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대구시 동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대구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코스팜에서 주입 포장 상표 붙잡기 등 기타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